안녕하세요. 대형 화질 개발 타스크 김재겸 책임입니다. 저는 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질 평가 분석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OLED 화질 기술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메타 테크놀로지의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던 핵심 기술인 디테일 인핸서 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. 화질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기술은 여전히 좀 낯설죠. 저도 꽤 오랜 시간 화질과 함께 했지만 매번 업무를 진행할 때마다 새롭더라고요. 메타 테크놀로지 기술은 최고의 밝기와 함께 완벽한 블랙 표현이 뛰어난데요. 그 중에서도 어두운 배경 속의 블랙, 제일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까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디테일 인핸서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. 디테일 인핸서는 극안부에서도 정확한 색과 개조로 원작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이에요. 개조란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밝은 영역부터 가장 어두운 영역까지 표현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하는데요.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그라데이션을 생각하면 쉬워요. 개조가 풍부하면 색의 명암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많아 그라데이션이 끊겨 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표시되겠죠. 반대로 개조가 적으면 표현할 수 있는 색이 적기 때문에 색이 뚝뚝 끊기는 게 보이는 그라데이션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. 디테일 인핸서는 전 개조의 화질을 향상시키는데요. 적은 색상을 이용해 다양한 색조와 그라데이션을 나타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아주 작은 흰색과 검은색 픽셀을 번갈아 찍으면 우리 눈에는 회색으로 보이거든요. 그럼 흰색과 검은색만으로도 회색을 표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극적외조의 화질과 함께 정확도, 색재현율까지 향상시켜 한층 더 세밀하게 화면을 표현해냈어요. 새롭게 추가된 디테일 인핸서 기술뿐만 아니라 메타 테크놀로지 1.0의 MLA, 메타 부스터 기술도 각각 MLA 플러스, 메타 멀티 부스터로 업그레이드되며 단 1년 만에 이 모든 기술의 집약체인 메타 테크놀로지 2.0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. 더 밝고 넓게 볼 수 있는 OLED를 만드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, MLA 플러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렌즈를 더욱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시키며 빛의 양을 증폭시킬 수 있게 했고요. 밝기 알고리즘인 메타 부스터는 전체 화면뿐 아니라 피크 화이트 영역, 컬러 영역의 화질을 다중적으로 최적화하는 메타 멀티 부스터로 진화했어요. 덕분에 메타 테크놀로지 2.0 OLED에서 더욱더 높은 밝기와 디테일한 컬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. 메타 테크놀로지 2.0 OLED의 밝기와 시야각, 그리고 극안부의 디테일과 컬러를 한번 경험해 보신다면 다른 디스플레이는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.